귀한 날, 기쁜 날이죠. 할렐루야, 샬롬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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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 11장, 믿음장이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풋년의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 23절, 예,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죠. 예, 어린 날이고 전혀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를 나와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앉아있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그런 분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듣는 거 글쎄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를 섬기고 간다라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11장에 보면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저 모세의 부모님이 나오죠. 모세 부모님의 믿음,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 함께 상고합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한 지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방인의 땅에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너무나 민족들이 번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저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번창하고 있으니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애를 낳으면 살려주지만 남자애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출애굽기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22절에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고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발각되면 다 죽잖아요. 가족이 전부 다 모살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기렸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설 때가 하루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결정해야 될 단계일 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마음에 결단을 주실 때가 많아요. 물론 뭐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을 때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것도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장생하여 80이었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들, 수많은 선택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과연 이게 성경에 부합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을 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택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면 당장은 손해가 좀 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번창하게 하시죠. 이것이 과연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엄청난 번영이 아니면 영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가 기뻐하시는 사업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면 그 길을 과감하게 나가도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많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왜 이방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못된 놈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 이런 이제 반감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래배 속에 먹힘을 당하게 되죠. 3일 동안을 그 뜨거운 배 속에서, 뭐 이거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살지 어떻게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있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놀라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죽었을 거예요. 요나서 1장 3, 4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외 의거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외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외에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이러냐, 뭐 그 시대에는 그랬으니까 무슨 부정을 탔다, 도대체 뭐가 누가 문제냐 했을 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인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풍랑 가운데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던 것을 알아요.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 나 자신이고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저게 제가 고래라고 했습니다만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근데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노아 만나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이 앞서서 말을 쉽게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한번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리고 교제할 줄 아는 그런 결정을 잘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과정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선택과 결정에 항상 놓여있죠.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때도, 또한 사업을 할 때도, 전공 분야가 뭘까,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믿음의 선택은 기도가 뒷받침이 되죠.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둘째로 기도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믿음의 가정, 모세의 그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모세가 자라서 장성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어머니죠. 구약에 나온 가장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름이 한나지만, 여기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뭐 발뒤꿈치도 못 미칩니다. 어쨌든 사모에서 한나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죠.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드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교회에서 성장을 해가고 있기는 하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돌아갈 때까지 기도를 하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분인 나는 아주 자식들을 잘 낳아가지고 아주 뻑이고 그죠?
예, 그 본처를 아주 정말 없이 여기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실로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애원을 하죠. 근데 자녀를 주시면 먼저 그녀를 하나님께,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이죠. 천하 이르되 만군의 야훼,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저의 여종을 아들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들은 이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어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먼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를 더 안 주시면 다시 자녀가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본인에게 다시 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아들이 없으면 살기가 아주 어려운 시절이어서 지금 같지가 않죠. 하나님 주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그 들으시고 아들 주시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증거합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드린 대로 주신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삼남이녀를 더하시죠. 자녀가 없던 한나가 첫째로 주신 아들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 아들 넷 딸들을 낳은 그런 복받는 여인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한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마음에 항상 뭐 눈 감고 시간 내서 기도 못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아니면 마음에 염려스러운 일, 아니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자녀가 늘 속썩이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수영을 다녀왔더니 우리 아들이 아주 착하게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뭐 좀 택배가 좀 왔어요.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이 택배가 왔는데 그거를 다 그 스티로폼 박스 뜯어서 속에 거 다 빼놓고 박스 위에 붙어있는 주소 그 적힌 것도 다 뜯어놓고 그걸 다 치워놨더라고요. 박스랑 이런 것들이 그 스티로폼도 하나 있었고 박스가 두 개나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해놔서 정말 어이구 얘가 웬일이냐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줘 해놨나 보다. 제가 다녀오면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엉덩이를 바닥에 다 붙이지를 못하고 거의 시간 반 이상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이 빠지거든요. 수영하고 온 것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러다 보면 거의 9시 반 뭐 이렇게 돼요. 돌아오는 시간은 7시 정도 못돼서 돌아오는데도 끝나가지고 돌아오면 8시가 좀 넘네. 7시가 아니라 끝나는 시간 7시가 좀 넘고 그래가지고 항상 힘이 들어서 10시가 넘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집중을 못해요.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또 수영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나가죠. 그래서 어저께 참 마음으로 기뻤는데 그만 냉장고 서랍 정리를 하다가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거 착하다고 칭찬은 못 해주고 뭘 좀 제가 하고 할 때는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동역자로 평생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해서 바울이 늘 내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받지 못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내용을 밝게 설명하죠. 1.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던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적으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할머니 때부터 이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외할머니 치마를 붙들고 제가 교회를 꼬마 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외할머님이 권사님이었고 할아버지가 장모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온전히 깊이 믿지는 못하셨지만 어찌됐든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 우청 입어 찬양을 계속 하시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이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도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목회자로 세우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보기에는 참 답답하지만 열심히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늘 힘없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아내,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의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계셨죠? 17살 때 집을 나갑니다. 가출하여 방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또한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아이도 낳죠. 20년 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20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마침내 20년 후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에 배출한 신학자가 되었고 그 히톡라는 곳에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존경하여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해서 그 이름 앞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어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죠.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변화돼서 거룩한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영국과 온 유럽의 붐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그의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 읽어보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자녀를 19명을 낳았을까 이 집은 뭐 축구단을 창설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예수님은 1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9명 날 중에 17번째 태어났는데 이 가정은 어머니가 늘 온 자녀를 앉혀놓고 수두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르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19명이니까 맨 위에 맏딸이나 맏아들이 그죠? 밑에 아이들을 돌봐가지고 자라게 돼요. 자동으로. 저녁 예배 드릴 때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네, 우리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어려서 영어 열심히 외우게 하고 찬양을 종일 틀어놔가지고 찬양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보면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아주 찬양을 참 좋아해요. 네, 극동을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 여자친구가 도대체 모르는 찬송이 없어. 사무엘아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늘 듣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배인 거죠.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 책을 보면 저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제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양어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을 방문해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털어내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해결해 주시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의 힘쓴 결과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간증이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아빠, 기도하시는 또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 또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또한 그 부모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셋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1장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인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5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라는 거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으로 축복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 절대로 불효자가 잘되는 법은 없습니다. 불효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은 없죠. 뭐 좀 잘되는 것 같고 부모의 것 착취해가지고 부모의 그 해외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관광하지 않고 하다가 그냥 내버리고 온다죠. 잠깐 기다리세요 해놓고는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정말 미아인 미아가 되는 그런 그 노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그래서 읽었습니다. 효도한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 버리고 그 한국으로 도망오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애통함과 고통이 따를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여기까지 여기 온 이거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저는 그걸 느낍니다.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불효녀였죠.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가 하늘에서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제가 가끔 문득 생각해요.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뭘 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 마음밭이 피폐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뭐 가끔 때로는 혼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정말 마음의 정화, 마음의 감동 이런 부분으로 또 기뻐지고 열심히 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그 종이 되신 분의 고3 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어머니는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 거의 한 새벽 3시경 일을 기도들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본인이 이렇게 양육을 기도의 양육, 기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교회 그 종이 되게 됐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그 간증을 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께서 자란 자녀들은 악한 자녀는 없어요. 결론은 뭐 조금 방탕하고 삐뚤어져도 제가 아는 그 예전 그 반석교회 그 목사님, 그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 있죠?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고3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회 오면 아주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주 오만상을 쓰고 맨 뒷자리에서 고개를 꺾고 앉아가지고 쳐다도 안 봐요. 누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굴 푹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끝나자마자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그 대학을 들어가고 또한 철이 드니까 엄마를 그렇게 지켜가지고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 교회에서 생활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꼭 그렇게 방에 와가지고 지키고 앉아있다가 누가 손님이 오고 나면 또 꼭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아들이 자웅성해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많이 돕고 보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는 기도할 때 그때는 안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저렇게 귀한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라.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자녀들에게 다 응답이 된다라는 거, 자녀들의 운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보면은 그래도 세상 아이들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 아들도 보면은 그 독한 거 나쁜 것들에는 물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마음밭이 선해요. 네, 선하고 그 흔한 대학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자신은 나중에 확실하게 뭔가가 정해졌을 때 하겠다 이렇게 뭐 제가 고면을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작정한 것도 너무나 어떤 면으로는 참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삐뚤어하게 보여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효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 기독교 TV의 한 장로님의 간증, 예, 참, 가끔 가다가 저는 TV는 안 봅니다만은, 예,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들 들어봐도 정말 대단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간암 말기로 죽어가는데 딸들이 자기들이 간을 내놓았대요. 간은 이게 수치가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녀여도. 근데 그 자녀들이 그나마 가장 가깝고 형제 자매가 가깝죠. 그런데 자녀들이 내놨대요.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계신 그 장모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서울대 음대를 같이 다녔는데 그 장모님 말에 의하면 서로가 대학에서 1, 2등을 다퉜다고 그래요. 조수미 씨는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났고 본인은 로마로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찬양사역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 장모님은. 그래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의 연주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본인은 찬양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찬양사역을 하던 중에 2016년 55세 때 몸이 불편해서 왔더니 왜 이제 왔느냐 하면서 간경화의 간암 말기라고 간이 4분의 3이 암으로 꽉 찼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서 간을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간 이식 외에는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이제 죽는구나. 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을 떼우는 수밖에 없다. 근데 간을 너무 많이 떼면 간이 나중에 자라자마자 간을 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간이 맞아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아무 사람들이 내주는 기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 형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 몸이 비대하셨다고 그래요. 120kg이나 나가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도 컸다고 그러죠. 간이 1kg가 붙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간을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두 사람의 그 간이 필요하니까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간을 내놓았다고 해요. 딸들이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고 본인은 그 딸 둘의 간을 떼어서 자기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예, 세계에서 두 사람 간을 떼어서 붙여서 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세계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 간을 꺼내다 보니까 딸도 몸이 건강하고 체격이 커가지고 간이 컸대요. 그래서 둘째 딸 그 하나만 잘라가지고도 어떻게 간이식이 가능해서 큰 딸은 수술을 안 할 수가 있는 축복이었다. 그 첫째 딸부터 그 저기 간을 떼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러면 딸 둘이 그걸 고생을 해야 할 건데 둘째 딸 그냥 몸이 크고 체격이 장대하니까 병원에서 둘째 딸부터 한 것 같아요. 첫째 딸은 누웠다가 둘째 딸 간 이식만으로 끝이 나서 그걸 안 하게 되고 딸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잘못되면 나도 죽는구나. 수술 동의서에 수술 받다 죽어간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게 동의서 쓰잖아요. 사인을 하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아빠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딸들이 시집을 안 간 딸들이니까 동의서에다 사인을 아버지가 했겠죠. 너무 기가 막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가 그 말을 듣고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참 어렵죠. 부모의 사랑은 뭐
누구나 봐도 다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어떤 부모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지만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드러내놓는 결과였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희생으로 아빠를 살리고 아빠가 찬송을 간증함으로 부를 때 큰 감동을 많은 그 성도인들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마칠 때마다 부는 찬송, 한량 없는 애 갚을 길 없네,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고, 제 가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은총이고 495장이 지금은 또 자기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의 통합 찬송 495장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찬송을 어머니가 부르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 근심 걱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기도 못할 때는 찬양이라도 드세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를 못할 때,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